first tourist cruise ship sailed in under 7 years old. The route of our ships departed from Ermenong Little Rhino Pier, side coast for the Ermenong Pier. Hello. 비위가다. Round the trip. 아가라 메이차. 이스케림이 Thank you very much. Eminen에서 카라큐에 갔다가 카디큐에 갔다가 카날리아다, 헤벨리아다, 부유가다까지 2층에 가봐야 되겠어요. 아무래도 뷰가 1층보다 2층이 좋을 테니까. 어디 앉을까 싶은데 이게 가는 방향을 보면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거든요. 우측에 앉으면은 햇볕은 괜찮을 것 같은데 뷰가 별로 같아요. 반대로 이제 육지 쪽을 연안 쪽을 이렇게 타고 가는 쪽이 북쪽 방향이 될 테니까 지금 이쪽에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이 그쪽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스탄불 여행도 벌써 5일째를 맞이합니다. 이제 3일 뒤면 귀국이니까 전체 여정의 3분의 2 정도를 소화한 것 같아요. 오늘은 이스탄불에서 페리 타고 1시간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프린스 아일랜드, 터키 말로 비위가다에 가보려고 해요. 왕복 페리 값은 80리라를 지불했습니다. 저는 11시 배로 출발해서 오후 한나절 섬을 둘러본 후에 저녁 페리로 다시 이스탄불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비위가다에서 돌아오는 페리 시간은 오후 3시부터 저녁 8시까지 4시간 정각마다 있으니까요. 시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행히 파도는 잔잔한 편이라서 멀미는 안 했는데요. 바닷바람이 생각보다 차니까 껴입을 바람막이 같은 걸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비위가다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우르르 내리는 사람들 따라서 저도 섬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비위가다 섬이고요. 마침 도착한 시간이 점심시간이라서 밥을 좀 먹고 투어 시작하면 좋겠고요. 여기 대부분 가게들이 다 생선구이집이더라고요. 그래서 리뷰가 좀 괜찮은 식당 하나 골라서 가보러 갑니다. 발르치 슐레이만 이 집인 것 같아요. 장사하지 않았나? 아, here? Yes. Okay. 여기 생선요리가 대충 250리라니까요. 환율로 보면 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시베스 구이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 진짜 잘 구웠어요. 짜지도 않고 생선 구이만 먹어도 너무 맛있습니다. 와, 리뷰가 3천 몇 개 있던데 대부분 평이 좋았거든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이 섬에서 최고 평점이었던 4.8이었던 것 같은데 아까 보셨다시피 도착하니까 손님이 없었잖아요. 뭔가 약간 싸했는데 뭐 실제로 음식 먹어보니까 Yes, do you like it? Ah, yeah, yeah, yeah. Okay. Thank you. You want chai? Yes, please, please, please. 차이 공짜로 주네요. 사실 생선구이가 입가심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차이가 아주 적격일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자전거를 빌릴까 하다가 지금 제 목적지가 이제 아야요르기 그 그리스 정교회 성당이거든요. 까지 한 3.6km? 한 4km 정도 돼 보이는데 그냥 걷기로 했습니다. 뭐 자전거를 타면은 이제 뭐 바람도 맞고 이제 시원하게 다닐 수 있긴 한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사진 찍기에는 자전거보다는 훨씬 걷는 게
좋기 때문에 이제 부유카다 섬에서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가야 하지만 이 골목이 보시다시피 좀 구불구불 하잖아요. 막 지도 보고 찾아가진 않을 거고 뭐 걷다가 대충 이제 약간 그쪽 방향성으로만 걸어가는 형태로 한번 여기 부유카다 섬 탐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출을 재보면은 아까 400필름을 넣었을 때 ISO 200을 설정했잖아요. 이번에는 ISO 100짜리 넣었기 때문에 그 옐로 필터 효과를 감안해가지고 ISO 50으로 내리겠습니다. 대충 125분의 1초에 F8에서 9, 뭐 10 정도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전거 부대가 엄청나네요. 상징적이니까 한 컷 찍어야겠어요. 아, 여기 다니는 오토바이들이 차량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전기랍니다. 그러니까 이 섬에서는 내연기관은 다닐 수가 없는 모양이에요. 뭐 그런 정책은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나무가 진짜 크고 울창합니다. 특히 이제 4월 봄이니까 연두연두한 게 햇빛이랑 역광에서 너무 예쁘게 나오네요. 영상에 얼마나 잘 담길지 모르겠는데 직접 보는 이 연두빛이 참 아름답네요. 이제 비위가다에 있는 항구 마을은 이제 막 벗어나는 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걷고 있는 뒤에 대기 유채꽃이 예쁜데요. 이 길 따라 쭉 올라가면은 성 조지 교회가 나올 것 같아요. 가는 배편이 이제 지금 오후 2시거든요. 3시부터 8시까지 정각마다 이제 한 대씩 총 6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측컨대 이제 올라가는데 넉넉 잡아 1시간, 이제 거기 근처에 1시간 정도 구경하고 다시 내려오는데 1시간, 3시간이니까 2시부터 3시간이면 5시경 될 거잖아요. 조금 여유 부리면 6시 정도에는 이제 복귀하는 배를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시간 40분 정도 걸렸으니까 아마 숙소에 도착하면은 8시쯤 될 것 같네요. 왠지 저기 앞에 걸어가는 할머니는 저와 행선지가 똑같아 보입니다. 지금 이제 절반 왔는데요. 말도 안 돼. 지금 남은 절반을 저기 정면에 산 정상에 뾰족 튀어나와 있는
탑 있는 곳이 아마 아야요르기 성당인가 봅니다. 아, 그래도 올라가 봐야 되겠죠? 자, 출발합니다. 여기 소들이 풀 먹고 있네요. 와, 이분 대단하시다. 유모차를 등에 치고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헤딜거릴 게 아니네요. 힘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1시간 걸려서 올라오기는 올라왔습니다. 내려갈 때는 도저히 걸어서 못 갈 것 같고요. 조금 내려가면 아까 전에 그 매점 있는 데 있죠? 거기서 버스를 타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버스 타고 돌아가기로 하고, 여기가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꽤나 유명한 교회 같더라고요. 특히 여기가 소원을 빌면은 이제 들어주기로 또 유명한 교회 같아가지고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들 찾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슬람을 믿는 터키 분들도 많이 찾을 정도라고 하니까 궁금해집니다. 실내는 어떨지 한번 조용하게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글라스를 벗어야 되겠어요. 앤티크한 나무문을 들어서면은 웅장하진 않지만 잔뜩 기교를 부린 대리석 기둥과 천정이 특별한 공간에 들어섰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실내는 화려한 샹들리에와 함께 정교회 교회답게 벽면이 성화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경건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지키려고 귀에다 속삭이는 커플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가족들의 건강과 안녕을 잠시 기도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번 이스탄불 여행에서 그리스 정교회 교회를 두 곳이나 찾게 됐는데요. 뭐 특별히 의도한 건 아니고 이제 제가 가고 싶은 관광지의 역사적인 장소를 좀 찾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어진 것 같은데, 이런 게 이스탄불 여행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구의 99%가 이제 이슬람인 튀르키예지만 그리스 정교회에서 또 중요한 교회들도 곳곳에 여전히 이렇게 잘 보존되고 있고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서 다양한 문화와 켜켜이 쌓여있는 역사적인 또 흔적들 보면서 즐겁게 여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역시 올라가는 건 쉽지 않아도 내려오는 건 또 금방이네요. 지금 저 뒤에 보면 이제 버스가 내려오고, 가려서 잘 안 보이죠? 저기 멀리 이제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저도 이제 버스 타고 숙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로.